네, 안녕하세요. 칠사감의 매화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개면년 뜨풀이랑 네. 이제 전체적인 흐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네. 먼저부터 한숨 나와. 일단 먹고 사는 걱정이 너무 심각해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말씀드리기 어중띤 얘긴데요. 이건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라의 경제이기 때문에, 국운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경제도 경제지만 우리나라의 큰 별이라 그러죠. 네, 너무 시끄럽습니다. 정치판이 큰 별들이 이 아래 직원이라 이제 우리가 회사로 따지면 한 회사가 있으면 사장이 있고 대표고 세무사가 있고 저 사람들이 좌충 우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사람과 우리 사람 이게 너무 좌충 우돌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변전이나 변계가 일어날 것 같다는 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너무 혼란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부터 내년 5월까지가 최악의 시끄러운 게 많아서 물고 뜯고 헐키고 서로가 개판나는 격으로 이렇게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잘 우리 사람들이 잘 해결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보여야 뭔전 세계에서 경제권도 주는 거지. 쟤네가 개판인데 뭘 주겠냐 이럴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국운으로 보면 정치판이 1번 첫 스타로 잘 흐름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2번으로 본다면 경제권입니다. 이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돈들이 이 판로가 되던 이 회사나 모든 이 창업자들, 사업자들이 올해 내년에도 솔직히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경제권이 금방 가라앉는다고 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 경제가 좋고 우리나라가 좋으면서 잘 판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싸움판 터지면 우리나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어르신들 정말 우리 경제 먹고 살려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경제권으로 좀 어르신들 정말 우리 사람 어르신들 우리 먹고 살게끔 서민들 살게끔 판로 좀 열어주고 정말 시민들 살게끔 있는 돈들 있으면 풀어서 좀 먹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가 옛날 홍길동이 뭐를 했습니까? 왜 양반들 돈 훔쳐다가 시민들 먹게 풀어줬죠? 그런 시대가 오는 시절이에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 죽는다 자살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이게 너무 많아질까 봐 저는 또한번 걱정이 되니 위험부담이 많이 있다 걱정된다 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권이 내년에도 사업이나 뭐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만 조심해 주시는데 내년으로 보면 7월 8월에는 조금 경제가 살리고 있고 좋아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판로가 되고 그런데 자, 3탄으로 뭐 금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달러 돈이 정말 정말 많이 달러가 돈이 올라갑니다. 화폐율이 올라가고 금과 은을 살수 있을 때 주식 관련이나 어떤 돈 관련을 한다면 금과 은에 대한 거 미국 달러 돈에 대한 주식 관련을 그걸 아마 상승의 기운이 되실 것입니다. 상승 대박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운의 이달러가 저가 있거든요. 이 달러만큼 행운의 이달러가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달러의 운 캐가 되게 높아지니까 금전으로 본다면 금이나 은에 주식으로 투자해도 되고, 금과 은은, 왜 금과 은은? 자, 이 돈은 달러나 이 돈은 하나의 지폐요, 화폐뿐인 겁니다. 하나의 종이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돈만 값어치가 있지, 외국에 우리 돈 값어치 없습니다. 외국에도 가면 외국 돈이 거기 값어치지, 한국에 값어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은 어느 나라에나 가나, 어디에나 가나 값어치의 돈이 되기 때문에, 금과 은을 살수 있으면 많이 저장해놓고 삼아놨다. 내년에 그거를
기준으로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값어치가 많이 되고 달러 돈이 많이 올라가니까 자 구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미운연의 처음 시작되는 구운의 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귀담아 들으셔서 가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그래도 하반기 운으로는 그래도 상반기는 힘들지만 하반기 운으로는 재수가 있고 금전문이 열려갈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부속인입니다. 아 선생님 오늘 좀 무거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대한민국 국운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도 뭐 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 또 전 세계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금리가 올라서 가장 지금 힘들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누구나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앙까지 오고 또 어떠한 또 국난까지 온다고 보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시국이 오거든요. 근데 내년에 토끼띠가 상당히 좀 나쁜 해운년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 국정의 기운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운은 저 위에 분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저기 여의도 한복판에 그 동그란 타원형에서 나라를 살리시겠다고 유관순 누나처럼 아주 다 고군분투하시는 그 우리나라의 국정을 운영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국민의 민생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에만 맨날 쌈박질만 하고 앉아있고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거 갖고 갈아서 맷돌에 갈아서 씹어 먹어도 시원찮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련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 점점 차리세요, 들 제발 좀. 밖으로 싸움에서 아니 조선 시대부터 서론 서인 뭐 남인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합치적인 정치, 서로가 의논하고 국민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는 지금 저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심지어 우리나라 지금 현 대통령도 말로는 국민 생각한다고 하죠. 참모진이 정치 경력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대통령 자체도 그냥 나오는 대로 입을 막 갖다 굴러대니 이게 진짜 국가적인 망신이 아니라 전 세계 망신이에요. 뭐 이렇다고 해서 뭐 나를 잡으러 와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엄연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 국군을 논하기 이전에 저희에 계신 분들 제발 좀 서민들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무당 그만 좀 욕해 욕 나와 무당이 주덜보고 밥을 달라고 했어 돈을 달라고 그랬어 나도 니네들한테 나 당신네한테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 나는 세금을 내고 무당질 해 먹고 살아 근데 왜 맨날 무당이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저 다른 종교들은 갖고 한마디도 안 하면서 뭔 소리들 하시는 건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도 할래요 그렇지만 구군을 말씀하시라니까 말씀드려 내년에는 편파적인 구군은 상당히 암흑세계가 되실 겁니다 올해보다 더 힘듭니다 상반기에 힘들어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들면서 아파트값 뚝뚝뚝뚝뚝뚝 떨어질 것이고요 지금도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집값이라도 올라야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뚝뚝 떨어져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융자받아서 사신 분들은 절대로 돈 있는 사람이 아파트값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없이 산 사람들이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융자가 7%까지 올라가면 1, 20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연을 따지고 월을 월 1년을 따지면 그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이런 운세들은 상당히 암흑세계로 시끄러워질 것이고요. 지금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지금 이제 이렇게 엘니뇨 라니뇨 때문에 기후 변화가 올해도 상당한 기후 변화에 고통을 겪고 있듯이 내년에는 환란이 좀 많이 올 겁니다. 어떻든 내년 해운년이 해운년상으로도 환란이 오는 영국이고 저는 불이 보여요. 또 불이 날 것 같아요. 불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불과 물이 겹쳐지는 그런 그러면 이거는 뭐 쌍방에 불 났다 가물어서 불 났다 비바람 쳤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힘든 그런 국난을 겪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는 사실 기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가가 상승이 됐잖아요. 지금 뭐 저희들도 기도할 때 뭐 사탕도 사고 쌀도 사지만은 쌀 오르지 않은 건 쌀값이에요. 그런데 소주나 사탕이나 과자나 등등 우리가 추하는 음식을 하면 식용유도 3,800원, 4,000원 했던 게 지금 7,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뭐.
뭐 저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서민을 생각하는 민생 정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당이 정말로 서민을 생각한다면 잘하셔야 돼요. 내년에 국난은 암흑의 세계고 후반기가 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밝은 빛이 들어와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원숭이 두창은 지금 현재적으로 없잖아요. 네. 네, 지금 저 뭐 이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아서 다행히도 다행인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국민들한테 전파가 없는데 어떻든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한번 독감 때문에 아주 좀 곤욕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한 병에만 안 걸리게, 나쁜 병에만 안 걸리게 그 건강에 유의하시면 여러분들 사시는데 행복한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올 10월달이 진짜 가장 중요한 변곡점. 네네. 우리뿐만 아니라 타국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죠. 요 결과로 내년 국군 9군이 결정나죠. 그리고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9군은 좋지 못해요. 우리나라 9군은 우리나라 수장인 대통령의 사주를 대입해서 보거든요. 우리 집안의 기운을 볼 때 대주, 아빠. 대주를 먼저 보고 기주, 와이프, 사모님을 같이 본다고. 근데 좋지 않아요. 말했잖아. 처음 정치를 해보신 분이 이 어려운 타격에 노하우가 있고 숙달되어 있고 어떻게 조율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말 한마디 해서 천냥빛을 쑥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베테랑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올곧게만 계속 자기 스타일대로만 막 해. 그러면 몇 년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아, 굽힐까요? 몇십 년간 안 굽혔던 사람이? 못 굽혀요. 그게 습관이야. 습성이고 몸에 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조율을 잘하고 좀 약삭하기도 하고 우리 국민 앞에서 보여주기에는 좀 묵직하더라도 다른 데서 다른 수장을 만날 때는 조금 아무가 아니고 아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표로 갔으니 내 거 하나 내주고 한 10개 갖고 와야 되는데 내 거 하나 주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어떻겠어요? 어? 이번이 기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요? 그렇죠. 외교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고 득이 없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뭐 중국이 뭐 다른 나라를 한 대 쳤어. 맞배기로 질 거예요. 쳤어. 그럼 우리는 휘청은 해요. 왜? 우리는 99%를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내년도 그렇게 박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99%는 먹고 사는 거. 상위 2%만. 그 1%도 요즘은 걱정 안 되잖아.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어? 어디다 돈을 묶어놔야 되나? 먹고 놀 때도 없고 투자할 때도 없고 놀 때도 없으니까. 오른쪽에 그래도 조금 팁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제가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위험해요. 내가 올 초에도 말했어. 주식 품위 실장님이 물어봤어. 주식 어디다 하지 마라 그랬잖아. 올해는 변곡점이 지금 본게 아닐 거라고. 지금 막 인스타고 어디고 보면 막 난리잖아요. 3개월 만에 단타로 100억 벌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40억 소주병 찍어놓고 막 마찬가지야. 올해 내년까지는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뭐가 얼만큼 오를지 모르고 어디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아 여기서 연금 빤스 입은 소리 해주쇼? 그럼 그 단타인데? 돈 벌었다고 뭐 돈 벌면 이 돈이 내 돈이면 좋은데 사람 욕심이라게 돈 조금 벌니까 그 다음을 내다볼 거야. 그러면 더 위험한 짓을 한다고. 요때는 투자하지 말고 그냥 잠시 대기해. 대기표 벗고 그냥 기다려. 뭔가 하나는 안정적일 때까지. 그게 이득이에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경우의 수를 편차가 큰데다가 이게 짧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뭘 콕 집어주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 그냥 큰 돈 바라지 말고 투자처 바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안정적으로 잠시 번호표 끊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뭔가 하나는 안정선에 돌입될 때까지 생활이 안정이 되든 경제가 안정이 되든 정치가 안정이 되든 하나가 안정될 때까지는 대기.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해야 돼.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를 잘해야 하나 주고 10개를 가지고 오든 6개를 가지고 와야 그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굴려야 되는데 가지고 온 게 없으니 굴릴 경제가 없고 굴릴 경제가 없으니 이자는 계속 올라가되 할 거는 없고
생활은 타산이 맞지 않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다 보니 곡물값이며 몸값이며 계속 최고치를 찍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만 원을 주고 가서 사도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2만 원을 주고 가야 되는데 2만 원을 갖고 갈 돈이 없다는 거야. 2만 원을 더 벌려고 할 게 아니고 2만 원을 갖고 지금 쓰되 이걸 아껴서 잘 안정될 때까지 쓰는 방법을 내가 아끼면서 조금 잠시 대기하고 있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연금 빤시 입은 구슬에도 단타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별 말씀.